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승님 강의를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께서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김해 김씨 사면파 가문에 천하명당 자리에 조상님 묘를 써준 뒤 출생한 남자아기가 위 송곳니 두 개가 우뚝 솟아 있어 치과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송곳니 두 개가 크게 솟아 있는 사진이 나왔답니다. 보통 아이들은 앞니가 먼저 나오는데 이 아기는 출생 후 1개월 정도 되어 송곳니 두 개가 크게 나와 있었답니다. 참으로 심오한 일이라서 자원 국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도 아닌데 치과 상담을 하게 생겼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아기가 참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이빨이 송곳니가 나니까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한편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아마도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희한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답변을 드리면 질문자께서 조금 마음이 무거울지도 몰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떤 아이는 손가락이 하나 더 붙어 나오는 아이가 있고 발가락이 하나 더 붙어 나오는 아이가 있고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빨이 생겨서 나오는 아이도 있고 머리가 시커멓게 자라서 나오는 아이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생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너는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해라. 특별한 일이라는 말은 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어떤 큰 사명을 주었으니 너는 바르게 커서 크게 특별한 일을 해라. 이런 그 사명을 준 것이고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전생에 업이 많다는 뜻이며 사명을 바르게 실천을 못할 때는 엄청난 시련이 많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바르게 성장해서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정말 거룩한 행을 할 때는 이 아이의 모습이 아주 우뚝 서게 되며 정말 이름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평범한 관념으로 부모가 키우게 되고 바르게 이 아이가 성장을 못할 때는 정말 엄청난 파도와 시련이 밀려온다. 그리고 심한 경우 집안을 말아먹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자손이란 표시도 돼요. 그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특별하게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도 있고 그 길을 가지 못하면 반대로 집안을 뒤집어 놓는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다. 극과 극을 말하는 겁니다. 극과 극. 우리 속담 알죠? 뭐 아니면 도. 응? 이런 극과 극을 의미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임꺽정 여러분 아시죠? 임꺽정이 나라에서 인정을 해줬더라면 명장이 될 상이에요. 임꺽정이.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장수로 키웠다면 그 임꺽정은 천하의 명장이 될 상이다. 근데 천하의 명장의 그런 기운을 가진 장수를 갖다가 그 세상이 어지러워서 핍박을 하고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천하의 도적이 된 것이죠. 천하의 산적이 된 것이죠. 근데 천하의 산적이 됐어도 어때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의적이 되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의적이라도 적은 적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적이라도 적은 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과는 안 좋게 돌아가시게 됐죠. 그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특별한 상징물을 받고 태어나면 크게 전생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의미가 있고 또 업을 받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걸 바르게 잘 키워서 잘 쓰면 천하의 위인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바르게 못 쓸 때는 극과 극으로 집안을 뒤집어 놓는 심한 경우 멸문지화를 가져오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바쁘다, 꼭 좋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 의미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자손을 낳은 집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정성껏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정성껏 백일치성을 드려드리고 그래 백일치성을 드려주고 아기를 위해서 백일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참 축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100일 동안은 늘 조부모가 됐든 부모가 됐든 늘 1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물 떠놓고 빌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늘 아주 숙연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절에를 다니면 절에 가서라도 기도를 해주고 뭐 교회를 가면 교회 가서라도 기도를 해주고 늘 아이를 위해서 1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야 되고 또 생일 때마다 즐겁게 놀 게 아니라 늘 적선공덕을 쌓고 늘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종교가 있으면 생일날 생일잔치하러 갈 게 아니라 절에 가서 기도를 해주든 칠성당에 가서 기도를 해주든 등등의 어떤 형태로든 그 아이를 평생 내가 공을 들여주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아이가 부정적 기운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전환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적 기운을 받았다면 긍정 기운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부모의 간절한 그런 정성이 없을 때는 부정적 기운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몇 살까지 그렇게 기도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21살까지, 우리 나이로 21살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극지성으로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업을 벗고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즉 긍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방편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듣는 우리 국민들 자손 중에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노력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를 도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아이는 바르게 성장하고 집안을 일으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아시겠죠? 네.